아이가 아플 때. 아이가 아플 때 이거는 좀 위기더라고요. 이때는 정말 아,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아이가 갑자기 뭐 우유를 먹이는데 우유도 토해내고 개워내고 자꾸 개워내고 뭣도 개워내고 울고 이유도 모르겠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탈수 증세가 오기 전에 아이한테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링거 바늘을 꽂는 난 펑펑 차라리 내 살을 째면 째고 아, 뭘 도련해서 한번 꺼내라면 꺼내겠는데 아이 거기다 바늘을 꽂는 걸 그것도 한 번에 안 나오잖아요. 아. 그러니까 결국은 뭐 머리 이런 데도 찾고 발등 이런 데도 찾고 하는데 에휴. 이때는 정말 그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정말 이거는 내가 아이를 괜히 낳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만큼은 저도 위기였던 것 아니, 같아요. 아니 더욱이 새 아이를 키우셨으니까. 네. 저는 사실 이제 일하는 엄마로서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애들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키우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좀 자부심을 가져야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많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애가 셋이니까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일찍 생각을 했어요. 누나들도 있으니까 동생도 보살펴 줄 거니까 얘는 좀 내가 덜 보살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저희 막내는 제가 좀 일찍 손을 좀 떼고 일을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머리가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. 근데 제 생각에 약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래 너 머리 너무 아프지. 그래서 일부러 이제 호들갑스럽게 걔를 데리고 모든 대학병원을 다 이 두통의 원인을 찾고 그냥 두통이 안 없어지니까.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애가 그냥 투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수면 클리닉을 갔는데 얘가 이제 기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. 근데 기면증을 찾아봤는데 그게 불치병이 하나더라고요. 위험할 수도 있고. 약이 없고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되고. 그리고 이게 증세가 좀 심해지면은 정말 가다가 쓰러지는 왜 드라마에 나오는. 네. 그리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도 없고.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잠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우울증을 동반하고. 갑자기 저는 그러니까 17년 차 육아여서 애도 뭐 벌써 누나 둘 키워봤고 뭐 이제 다 애 키우는데 선수가 된 상황이어서 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거를 겪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갑자기 정말 그 하나님이 제 등짝을 후려쳐서 무릎을 꿇리는 느낌.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그게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못 보살피고 내가 못하고 내가 일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.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저희 남편은 첫 반응이 군대 안 가도 되겠네. 그래서 그게 엄마 마음하고 아빠 마음하고 정말 다르구나.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저 웃자고 한 얘기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으니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얘기였던 농담을 한 얘기긴 한데 애를 키웠을 때 애가 아팠을 때 그 모든 그런 책임이 제가 느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근데 내가 미안해 왜 울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.